시장을 이겨라 오늘 주제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고요. 무역 분쟁 변수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채권 시장 움직임 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문홍철 연구위원 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에서는 뭐 외국인들이 굉장히 부진하고요. 예. 팔자인데 채권시장은 팔기도 했지만 또 사기도 하고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 보유잔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이 빠져나가진 않았고 예. 조금씩 사고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 시장이랑 예. 좀 다르게 그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약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그 채권 시장은 그 주식이랑 좀 다르게 매수하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원화 채권을 사는 이유는 일단 뭐 환차 이익이 날 기대가 있든지 아니면 뭐 한국의 채권이 정말 안전 자산이든지 뭐 이래야 원화 채권을 사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 채권이 안전자산은 아니고요. 더불어서 이제 환율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익도 별로 안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주식을 사는, 아니, 채권을 사는 이유는? 예. 네. 예, 이게 이제 주식으로 치면 이제 현선물 차익 거래랑 되게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도 현선물 간에 이제 이론가랑 차이가 많이 나면 그 현선물 간에 이제 종부세를 하면서 그 먹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도 달러를 조달해서 이제 한국 채권을 사고 환해지를 했을 때 이제 남는 게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익 거래를 노리고서 좀 들어온 재정 거래라고 저희들은 이제 하는데요. 이 재정 거래 수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올해는 뭐 글로벌 시장,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겠고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네. 안전 자산에 대한 대표적인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예, 채권 값은 올랐고 채권 투자한 사람은 재미를 많이 봤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네. 요즘은 좀 그런 게 꺾인 건지 앞으로 남은 장세도 그 구조가 유효한 상황인가요? 뭐 저는 계속 그러한 구조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8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엄청 올랐던 얘기고요. 이게 주식도 그렇지만 가격이 한번 이렇게 많이 오르면 차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들이 분명히 생기죠. 그래서 9월, 10월에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했고 그래서 금리가 이제 9월에 좀 많이 올랐어요, 글로벌리. 하지만 그 오름세도 다시 이제 끝났고요. 미국 채금리나 한국도 다시 금리가 이제 하락하면서, 다시 이제 글로벌리 경기 자체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예. 특히 유럽이나 뭐 중국, 일본,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런 흐름에서는 이제 채권을 좀 어느 정도 들고 가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안전한 전략이 돼버렸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금리 하락 흐름은 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뭐 마이너스 금리 폭이 사상 최대치로 커지면서 뭐 DLF, DLS 사태가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물가도 마이너스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금리는 예, 더 오를 요인보다는 내릴 요인, 채권의 강세 요인이 네. 여전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예. 어쨌든 금융시장의 최대 현안은 미중 무역 협상의 진로와 협상 과정입니다. 채권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희망을 좀 가지고는 싶지만 네. 지금 당장 어떤 빅딜을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은 10월에 이제 국경절 연휴에서 건국 70주년 행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번 달에 중국이 사중전회라는 아주 중요한 회의가 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중국 입장에서 굳이 미중 간의 협상에서 좀 협의를 해줄 필요성은 좀 적죠. 자존심을 좀 사와야 될 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탄핵 얘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고 또 미국의 경제가 아주 안 좋다면은 이걸 좀 수습하기 위해서 좀 미중 간의 협상이라도 잘해보자 이렇게 나올 텐데 아직까지 미국의 뭐 경제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소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협상에 좀 긍정적으로 나오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요. 뭐 누군가 뭐 둘 중에 하나라도 혹은 둘 다 뭔가 좀 급해야 협상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협상이 이루어지기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미국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런 게 오히려 좀 채권값에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네. 좀 지지부진한 게 단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거네요. 예, 채권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 채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세상이 안 좋을수록 채권하는 사람도 좋기 때문에 네.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안 좋겠지만 그러게요. 채권에는 좀 좋은 뉴스, 좋다기보다는 이제 가격 상승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주식시장만 가지고 괴로울 때 채권시장이 방어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죠. 상반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포트폴리오에서 채권 쪽은 좀 비중을 확대해서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현안이 이제 미국의 금리 통화 정책입니다. 이달 이제 FOMC가 있는데요. 뭐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금리를 두 차례 이어서 추가적으로 내릴 가능성보다는 10월에는 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좀 갈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 이제 회의가 두 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회의 중에서 뭐 한 번은 금리를 내리겠다. 이런 예상은 거의 한 100% 가까이 네. 현재 반영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10월 말이 될 것이냐 아니면 12월이 될 것이냐 그건 좀 갈려 있고요. 다만 이번에 좀 관전 포인트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도 있지만 현재 그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 단기 자금 시장에서 금리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 최근에 계속 있었어요. 10월 들어선 그나마 좀 소강 상태이긴 한데 이게 연준의 양적 긴축이 너무 과도하게 진행돼서 그런 거 아니냐. 즉 양적 완화를 다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옛날에 양적 완화 하면은 결국 자산을 매입해서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연준이 상당한 규모의 그 자산 매입을 하지 않겠냐. 이게 유동성을 푸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글로벌리 위험 자산 시장에 꽤 괜찮은 뭐 모든 자산 시장에서 가격이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 말에 그 FOMC에서 자산 매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있을지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은 대차 대조표를 통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단기 자금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그걸로만 이해해라. 뭐 예. 시장에서 뭐 금리를 내린다고 그런 시그널은 아니라는 예. 얘기를 또 좀 줬거든요. 그쵸. 예. 어쨌든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예. 우리는 연준보다 앞서 금통위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올해 한 차례 정도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으나 이게 예. 이제 10월이냐, 11월이냐, 예. 오락가락 좀 오락가락보다는 좀 언제가 될지 궁금한 거죠. 네. 채권 시장에서는 10월 이번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 저희들은 네. 좀 보고 있고요. 예. 뭐 저희도 그렇고 채권 시장은 기준금리를 내년 상반기까지 1%까지 인하할 걸로 현재가 1.5%니까 예. 그러니까 향 이번 달 포함해서 두 번 더 인하할 걸로 보는 게 시장의 약간 컨센서스에 좀 가깝고요. 이번 달 인하를 하고 뭐 좀 쉴 수는 있겠지만 뭐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최근에 경기가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했고 정부도 뭐 해외 요인에 의해서 지금 국내 경기가 상당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 아마도 기준금리 인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서 아마 시장의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이번 달 인하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연준보다 이제 앞서서 좀 금리를 내렸거든요. 예, 그때 그렇죠. 사실 또 연준이 거의 확실히 금리를 내린다는 게 좀 예측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불명확한데 선제적으로 내리는 게 좀 부담될 수도 있을 텐데. 예, 가능성은 네.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다만 지난번에도 그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를 내릴 때도 예.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됐을 때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연준이 뭐 10월에 내릴 거냐, 12월에 내릴 거냐의 차이는 좀 있지만 결국 이제 인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뭐 한국은행에서 뭐 10월 달에 당장 인하를 할 때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예. 남은 연말까지의 4분기 채권 시장 또 금융 시장에서 주목할 포인트 좀 마지막으로 알려주세요. 예. 너무 자주 나와서 이게 지겨울 수도 있겠는데 네. 결국은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좀 해결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네. 이제 한국 같은 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 협상이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저는 이제 이번 달 연준의 통화 정책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아직까지 연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돈을 막 풀어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풀어주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막 확 풀어줄 생각은 없습니다. 이런 연준의 생각이 좀 연말까지 좀 더 완화적인 쪽으로 돌아서는지 이러한 요인들, 그러니까 무역 분쟁과 연준의 스탠스 이 두 가지를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채권의 강세는 예, 끝나지 않았다. 예, 그래서, 비중들을 예. 싣고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DB금융투자 문홍철 연구위원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케돈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